미국 음대에서 배우는 음악이론 20세기 편입니다. 먼저 인터벌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정립을 해볼게요. 토널 디어리, 그러니까 토널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로맨틱 피리오드까지는 저희가 메이저 세컨, 뭐 마이너 세컨, 퍼펙트 피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20세기 넘어와서는 그 인터벌을 갖다가 간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반음의 개수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어그멘티드 포스 아이 Diminished fourth 있잖아요. 얘랑 major second, major third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반음이 얘도 네 개고 얘도 네 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부터 F 플랫까지고 얘는 C부터 E까지인데 이게 포스트토널 시어리에서는 같은 걸로 간주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토널 쪽에서는 저희가 조성 음악을 얘기할 때는 얘는 디소너스로 해가지고 불협화음이고 얘는 컨소너스로 해가지고 협화음으로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그 20세기 들어와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피치 인어벌스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20세기에서 20세기 이후의 뮤직에서 피치 인어벌스는 실제 음악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얘의 정확하게 몇 개의 반음이 있나 그걸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이제 올라갔으면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더드 피치 인어벌스에서 뭐 내려왔으면 마이너스로 얘기를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음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2 더하기 10, 그러니까 20이 되겠네요. 이게 플러스 20이 된다라는 거죠. Unordered pitch interval는 그냥 20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pitch class interval이에요. pitch class interval은 모든 음은 어떤 pitch class에 들어있잖아요. 어떤 pitch든. 그러니까 만약에 C4라고 하더라도 C라는 pitch class에 들어있고, 뭐 A5 하면은 A라는 피치 클래스에 들어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피치는 12음으로 되어 있죠. 그걸 갖다가, 모듈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줄여가지고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모드 12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갖다가 시계로 방향을 그려보시면 되게 좋아요. 시계 방향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0부터 시작합니다. 0은 숫자, 숫자 0은 C를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1은 C샵이나 D플랫 얘기하죠.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12개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피치 클래스 인어벌스는 그한 옥타브가 넘어가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제일 가까운 그 예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족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항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나보다 뭐몇 촌 위에요. 뭐 5촌 당숙이에요. 한국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김씨면 다 김씨란 얘기예요. 여기 C샵이면 모두 다 C샵이지 C샵 5인지 C샵 4인지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피치 클래스 인어벌은 이것도 두 개로 나눠요. 오더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로 나누고요. 언오더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도 나눕니다. 오더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은 순서가 중요해요. 무조건 클락와이즈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렇게 가가지고 세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E부터 C샵까지 여기 거리가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E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여기 4에 속하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C샵은 어디에 속해요? 여기 C샵 하면은 C, C샵 여기에 속하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숫자를 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오더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 오더드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10개라고 그랬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개죠. 오더드는 9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시계방향으로 이제 그 반음을 세면 됩니다. 이랬을 때 E, C샵 이렇게 돼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반음이 옥타브가 넘으니까 반음 12개 플러스 9 해가지고 해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같은 이 C샵은 무조건 그냥 C샵인 거예요. C샵 지금 이게 C샵 4잖아요. C샵 4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시계 안에서 우리 시계처럼 보이네요. 이 시계 안에서 그냥 세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뭐가 나와요? 0부터 11까지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2부터 여기 2까지 보신다면은
2도 이거고 2도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오돌 피치 클래스 에너버리 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2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음이 12개를 해가지고 12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0부터 11까지 숫자밖에 안 나옵니다. 오돌 피치 클래스 에너버리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G부터 C까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G부터 C까지 그러면은 그 오돌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C를 안 썼네요, 제가. 오돌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 이렇게. 오돌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 G부터 C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G가 넘버 9 여기서 시작을 하죠. 넘버 7에 시작하죠. G가 여기고요. C는 여기거든요. 시계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죠? 반드시 여기서부터 세셔야 돼요. 1, 2, 3, 4, 5. 그래서 얘가 오더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은 넘버 5가 됩니다. 그런데 C부터 G까지는요? C부터 G까지예요. G부터 C까지가 아니라 C부터 G까지입니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반드시 시계방향으로 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부터 G까지는 7이라고 얘기하고 G부터 C까지는 5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C부터 G까지, G부터 C까지 얘는 0이고 얘는 넘버 7이구나. 그러면 0에서 7을 빼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숫자는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한옥타브가 12개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1을 더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11을 더해주면 5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산수처럼 수학처럼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C부터 G까지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0이니까 7에서 0을 빼면 그냥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제 오더드는 이렇게 반드시 순서대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순서가 중요한데 언오더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애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C부터 G까지나 G부터 C까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간격이 이게 멀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운 걸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B부터 D까지를 해볼게요. B부터 D까지의 오더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은 이제 B가 넘버 11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시는 거죠. 얘부터 어디까지 봐요? D는 넘버 2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B부터 D까지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1, 2, 3 오더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은 이게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오더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도 이게 숫자가 6보다는 작은 숫자잖아요.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하지만 D부터 B까지 보시겠습니다. D부터 B까지의 오더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부터 볼게요. 오더드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B부터 D까지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가야 된다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때는 9이라는 숫자가 돼요. 하지만 언오더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은 뭐태로 이렇게 멀리 돌아가냐는 거죠. 그냥 가까운 걸로 하면 되지. 그래서 가까운 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깝게 그냥 하나, 둘, 셋. 언오더드는 3이라는 그 인터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더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이랑 언오더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는 숫자가 0부터 11까지 숫자가 나오고요. 얘는 0부터 6까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6 이상의 숫자가 되잖아요. 그럼 빼주시면 되죠. 뭐 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은 C부터 뭐 G까지잖아요. C부터 G까지가 보시면은 얘가 C고 얘가 G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더드 피치 클래스 인어벌이 7이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걸 더해가지고 10이 만드시면 돼요. 여기다가 뭘 더하면은 12가 나올까요? 5를 더하시면 되죠. 그냥 한 바퀴가 12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까운 데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On ordered pitch class interval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저번에 배운 것랑 복습을 해가지고 다 같이 해볼게요. 높은 음자리표에서 C부터 G샵까지의 인터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피치 인어벌부터 볼게요. 피치 클래스 인터벌이 아니라 피치 인어벌부터 볼게요. 오더드 피치 인어벌이 있죠. 오더드 피치 인어벌이 있고 언오더드가 있죠. 언오더드 피치 인어벌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Adult Peach Class 이너벌이 있고요. Adult Peach Class 이너벌이 있고, Unadult Peach Class 이너벌이 있습니다. 먼저 Adult Peach 이너벌부터 볼게요. 여기 있는 숫자 다 세야 되죠. 올라갔으니까 플러스죠. 여기서부터 C부터 C까지 12개고, 그 C에서부터 G샵까지가, G샵이 넘버 8이거든요. 여기 8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12 플러스 8 하면은 이게 20이 됩니다. 플러스 20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Unordered는 그냥 똑같습니다. 플러스 사인만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G샵에서 C로 내려왔을 때 Ordered Pitch Class Interval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지만, 그 Unordered Pitch Class Interval은 그냥 20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Pitch Class Interval로 볼게요. C부터 G샵까지예요. C부터 G샵까지 시계 방향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입니다. 근데 unordered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가깝잖아요. 얘랑 비교하는 거니까. 얘랑 얘가 비교하는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음들을 보는데 ordered pitch interval이랑 unordered pitch interval이랑 그다음에 ordered pitch class interval이랑 unordered pitch class interval이랑 이게 네 개로 나눠서 쓸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세기 음악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12톤 아니면 시리얼리즘, 음률주의 같은 거할 때는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개념이 그 20세기 무조 음악, A톤을 음악을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피치 클래스 인어벌은 그냥 족보 없이 그냥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박씨면 박씨 걔네들 사이에서 비교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rdered Pitch Class Interval은 그래도 그 사이에서 우리 키 차이는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순서가 존재해요. 그런데 Unordered Pitch Class Interval은 그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더 가까운 애끼리 비교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